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만약 기른다면 너의 자녀들을요. In a bilingual environment 하면 뭐야? 두 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환경이죠. 그렇죠? 네. 이익들은 of this 이러한 양육의 이익들은 will go far beyond 그것을 넘어설 것이다. 단지 그 능력 말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언어들을 그치? 다른 언어들을 말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벗어날 것이래요. 넘어설 것이래요. 그린 조금 무엇에 따른 면이죠? 그래서 그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s report on a study 그러니까 이분의 박사 이분 콜롬비아 대학인데요 이분에 의한 연구된 그러니까 된 연구의 보고에 따르면요 이분 이 또 단체죠 여기는 미국 뭐야? 뭐죠? 뭐라고 말할 수 있죠? 미국 정신병학협회 그죠? 정신병학협회 실제로의 얘기 같아요. 그다음까지 그죠? Being able to speak two languages 여기까지 그래서 두 가지 언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은 무언 것처럼 보이죠? 감소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내면은 뭐야? 내면화하는 것. 내면화하는 상태들. 예를 들어서 이런 것. anxiety 하면죠? anxiety 하면은? 걱정. 그러면 loneliness 하면은? 외로움. and poor self-esteem. 승민이가 얘기해볼까? 자만심. 아니지, 자존감이지. 그럼 조금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그치? 그니까, poor self-esteem 하면은 아주 약한 자존감, 그치? 그리고 부정적인 외면화하는 거. 외면화하는 행동들이지. 뭐와 같은 arguing은 뭐지? 주정화. 응? 주정화. 아니, 그 여기서는 말다툼 하는 거지. 말다툼 하는 거, 싸우는 거, 이거는. acting impulsively 하면은, impulsively 하면은, 충동적으로지.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거. 그런 행동들. 그래서, 한가 훈, 두 분이 이제 발견한 거죠. 데디아를. when, 이건 두 개의 언어를 말하는 어린 아이들이지. 아이들이. 이해할 때 두 개의 문화를 그들은 더 잘할 수 있지. appreciate 하면 뭐지? 응? 감사. 그치. 인식하다, 이해하다, 감사하다 등등등 많아요. 네, 이건 다양성을 인식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get along 하는 거야? 응? get along with 하는 뭐지, 승민아? 문화와 어울리다지, 잘 어울리다, 그치? 누구와? 그들의 또래와, 그리고 교사들, 선생님들과.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